네, 안녕하세요. 부산 KT 손익부 포인트 가드 허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뭐 작년에 비해서 또 뭔가 1년이 지나고 또 대표팀이랑 월드컵이라는 무대로 갔다 오고 또 뭔가 좀 성숙해졌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팀의 포인트 가드로서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대표팀을 뽑히면서 또 월드컵을 갔다 오는 것도 좀 저한테는 큰 경험이 있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. 그래서 또 자신감이 또 이제 이번 또 시즌 중에 또 1라운드에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라운드 MVP는 받았어도 딱히 느낌이 좋고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MVP를 받아야 이게 좀 기분이 좋았죠. 네, 근데 이제 또 많이 부족하지만 또 언젠가 또 너무 인생 중에서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쵸,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쏘면서 뭐 몇 개 연속이라는 막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찬스가 나서 쐈는데 뭐 끝나고 이렇게 연속 9개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쏘면서는 별 못 느꼈는데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연속 9개 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팀이 져가지고 이겼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제가 뭐 슛이 약점이었었는데 1년차, 2년차 때는 뭐 부상을 많이 못 보여준 것도 있고 뭐 슛이 아무래도 약점이었는데 제가 원래 저는 원래 슛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하고 또 하면 또 언젠가도 슛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꾸준히 연습한 거에 대해서 좀 나은 것 같아요. 뭐 특별한 말은 안 하고 지금 바쁘셔가지고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 아버지라서 또 목요일날 그거 하거든요. C2 KCT 와가지고 부산에 진짜? 아, 목요일날 네 부산에서 DB랑 하는데 형이랑 하잖아요. 근데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컨택 돼가지고 목요일날 또 C2 하더라고요. 아 목요일날 형이랑 아 또 그날 또 가야 되는데 아 장으로도 이제 2라운드 들어와서 이제 저희 팀 장점이 2대2고 저랑 마이랑 밀런스가 2대1에서 파생되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팀들이 집중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은 실수를 했고 또 2라운드 들어와서 좀 뭔가 좀 안 돼 플레이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서 이겨내는 것도 저의 또 힘이라고 생각해요. 또 그런 부분을 또 이겨내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수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로테이션,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로테이션 수비를 돌았거든요. 상원부 때부터. 그런 부분에서는 뭐 수비 로테이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뭐 중간에 실수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미스가 없다고 생각하고요. 또 1대1 수비도 저는 굉장히 자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건 해외 무대 나가서 그건 뭐 제가 막든 누가 막든 어차피 먹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를 뭐 제가 뭐 못한다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이즈적으로 작은 편인데 또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.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뭐 단점이야 뭐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면 되고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 키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고요. 오히려 저는 이 키가 돼가지고 정말 농구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수상 욕심은 딱히 그렇게 뭐 생각해주진 않고요. 일단 뭐 팀이 좋아 잘 나가야 뭐 제가 상을 받든 하는데 일단 팀적인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또 그리고 저 팀적인 면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하면은 또 상은 따라오는 것 때문에 상의 목표를 두고 그런 것보다는 또 제가 잘 하다 보면 또 상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플레이오프는 리그랑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. 또 이게 단기간에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팬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뭔가 힘이 나고 농구를 또 시작하고 나서부터 플레이오프를 간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고요. 뭔가 그제야 농구를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. 플레이오프를 들어가야 그때 뭐 생각해보면 1차전을 저희가 뭐 다이긴 게임을 놓쳤고 뭐 2차전을 뭐 아쉽게 졌는데 또 뭐 3, 4차전은 또 부산에서 홈이다 보니까 또 무기력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또 뭔가 오히려 아쉽게 진 부분을 또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가지고 다행히 3, 4차전을 또 이겼는데 5차전 때 잘 나가다가 또 10몇 점 이기고 있다가 전반에도 그쵸? 오히려 그때 너무 골밑이 레이스가 너무 다 때려부숴가지고 제가 뭐 대표팀을 정말 3년째 가고 있는데 워낙 또 안 좋은 시선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작년에 대표팀을 못 뽑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
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인적으로 마음 아팠고 아쉬웠었는데 또 어떻게 이번에도 김하식 감독님께서 뽑아주셔가지고 뭔가 저 개인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많고 또 대만 조수컵 때 선영이 또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많이 왔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속으로는 좀 편한 것 같고 또 월드컵이랑 무대에 가서도 각 나라에 잘한다는 선수들이랑 다 붙어오고 시야만이 안 잤지만 밖에서 보고 했던 게 월드컵 대회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좀 강해나 새롭고 뭔가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아요.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수를 갔죠. 미국으로 가족 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농구에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버지한테 농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저는 뭐 농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쩌길래 형이 농구하고 싶대가지고 저도 옆에서 그냥 공놀이 좀 하다가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됐네요. 진짜 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방송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 농구 감독으로 했어도 좋았지만 또 팬분들께는 또 아쉬워한 팬분들 많지만 또 아들로서 입장에서는 또 워낙 또 농구 감독 자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워낙 또 힘든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오히려 예능을 나가서 또 이렇게 웃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운동도 하시고 술도 줄이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사람이 더 건강해진 것 같고 반대편 좋은 것 같아요. 아버지도 워낙 막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걸 피곤하는 걸 싫어해서 아버지의 취향에 또 안 맞았지만 또 아들로서 또 팬분들에서는 또 계속 보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합니다. 뭐 오히려 농구를 하면서 정말 저한테 주목을 많이 받았죠. 뭐 잘하더라도 뭐 주목을 좀 더 받은 것 같고 못하더라도 농구도 쉽게 많이 받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전혀 뭐 부담감이라는 그런 건 없고요. 오히려 저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그런 분이었던 게 되게 행운인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남들은 못 가진 걸 또 저는 가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축복을 받지 않았나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게 있어가지고 같은 웨이트를 해도 뭔가 저는 이게 라인이나 이런 펌핑 같은 게 훨씬 더 잘 되고 그래가지고 네, 좀 부러워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죠. 아예 뭐 처음 제가 작년에 원주에 가가지고 이제 형제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제대로 말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날 막 시합 전부터 너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아 저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형제들 해봤자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뭐 팬들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는데 또 오히려 이런 게 농구 흥행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뭔가 튀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많은 팬분들께서는 이제 항상 농구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응원해주는 것만으로 저희는 정말 큰 행복을 느끼고 또 농구선수로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이제 좀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팬분들 다 찾아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팀의 성적과 또 그날 경기의 결과를 항상 좋은 쪽으로 저희가 항상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